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까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의 중요한 도전은 어떻게 지구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느냐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과서 없이 학교를 운영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G2 러닝 시스템을 개발해서 학생들에게 24시간 온라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으로 전 세계의 교육 자료를 접할 수 있고 버클리, MIT, 옥스포드와 같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파워풀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표현하는 것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파워풀 프레젠테이션은 단순히 파워포인트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크레용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면 여러분이 그런데 그것을 이해했다면 이것이 파워풀 프레젠테이션입니다. 만약에 제가 레이저 프린터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여러분이 이해 못했다면 이것은 좋은 프레젠테이션이 아니겠죠. 여기서 마틴 루터킹 연설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마틴 루터킹이 누군지 아시죠? I had a dream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연설에 대해 알고 계시죠? 여기서 우리 대학은 회사 임원이 될 사람을 가르치는데 그들은 반드시 파워풀 프레젠테이션의 기술을 갖추고 여기 계신 진행자처럼 청중들 앞에서도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청중들의 주목을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책을 주는데 책을 펼치면 마틴 루터킹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죠. 마틴 루터킹은 힘있게 말했다. 여러분, 이렇게 연설할 수 있나요? 마틴 루터킹처럼? 아닐걸요. 여기에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나와 있습니다. 컴퓨터를 클릭하고 유튜브에서 그 사람이 연설하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 그저 보는 것이죠. 그리고는 정지와 재생을 소리를 끄고 반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가 손 동작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얼굴 표정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핀 후 대중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8번 반복 후 여러분은 연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환경에 해로운 책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가르치는데도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대학이 하는 것은 벌써 10만 킬로그램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있습니다. 10만 킬로그램의 탄소는 스프라셔 대학 때문에 대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은 것이죠. 만약 모든 학교들이 이러한 시도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과정이 끝난 후 다시 교재를 볼까요? 오직 2%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보지 않을 많은 양의 교과서에 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 교육을 설립한 목적은 다양한 이유를 가진 여러 사람들을 모으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가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재교육은 필요하지만 시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더 나은 직업을 갖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직업 교육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스프러셔 대학교에서 이분들을 교육시킬 때 고려하는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직업이 수요가 많은가? 어느 누구도 이것을 원치 않는다면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이 직업을 하고 싶어 하는가? 캐나다에는 딸기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가르칠 필요는 없게 됩니다. 대중이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코스들은 다른 공공기관에 의해서는 수요가 맞춰지지 않습니다. 즉, 어떤 프로그램이 새로 생기거나 했을 때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은 학생들과 산업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정 제도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여러분 모두 처음 교육을 시작할 때 이를 충당할 비용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학생 대출 시스템 그리고 정부 지원금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금액 중 65%는 학생 대출 시스템이 제공되고 이는 우리 학교가 인증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직업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왕이나 여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즉, 그들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도 빠르게 말입니다. 여러분이 명심해야 되는 부분은 모든 산업 분야는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분야를 살펴보면 모든 일들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어떤 학생이 2년 전에 배운 것은 지금은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근데 사실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학교는 4년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2년 동안 배운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말이 되지 않죠. 4년을 다녔는데 처음에 2년이 중요하지 않다니요. 오늘날 컴퓨터 분야에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저는 이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직업에 뛰어들 졸업생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사람들을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레시피 에듀케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이 형태로는 조리법을 따라서 케이크를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조리법에 따라서 훌륭한 케이크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